맞아요. 바다에서 건진 거. 경찰이 싹 조사해 보니까 실족이래. 아, 그 어디다 부딪혔는지 그냥 머리에 피가 그냥. 아이, 그렇게 쏟았으니 뭐 살 수 있겠어? 아유. 그날 같이 계셨던 분이 심어섭 씨가 맞습니까? 맞지. 근데 우린 다 그냥 뭐 목공방 심씨라고 불렀지. 그날 서울에서 누가 온다고 뭐라더라? 아들 같은 조카? 아니 뭐 조카면 조카고 아들이면 아들이지. 아들 같은 조카는 뭔부. 아무튼 그래가지고 장 본다고 읍내에 나갔다 오더니 갑자기 한잔 하자고 왔대. 그래서요? 그래서야. 조카는 왔냐 그랬더니 안 왔다는 거야. 뭐 실망이 좀 큰 것 같길래 술잔 받아주러 따 나섰지 뭐. 내가 안 왔다고?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지? 근데 그러고 보면 심씨 그놈이 참 성견지명이었어. 응? 요맘때쯤이라니까 칼바람이 확 불었거든. 근데 하필 선착장 앞 우리 집으로 가져가는 거야. 어? 어찌나 고집이 센지. 꼭 그 의사 선생 발견하려고 가는 것 같이 말이야. 응? 참. 혹시 발견 당시에 누가 같이 있었다거나 근처에. 근데 그 나중에 보니까 그날 물의 집도 문을 닫았대. 그래서 더 빨리 발견을 못한 거야. 근처에 아무도 없어서. 아이고.